자, 전조등 자동 제어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을 물어봅니다. 자, 전조등 장치에 전자제어가 들어간 거죠. ECU, 전자제어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이 뒤에 짐을 많이 실었어. 그러면은 자동차 입장에서요. 자, 이렇게 자, 전조등이 있어. 이렇게 앞쪽을 조사하고 있는데 뒤쪽에 짐을 많이 실었어. 그럼 된다? 차량 뒤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조사하는 각도가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뒤에 차량의 높이, 차축과 차체의 높이를 측정을 해서 뒤가 눌러지게 되면 어떻게 랩을 조금 낮춰줄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우회전 좌회전할 때, 코너링 돌 때, 도는 방향으로 약간 미리 그쪽 방향으로 각을 꺾어서 보여주게 되면 시야성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야간에. 그래서 그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전조등 자체에 ECU를 포함해서 전자제어 시스템을 넣는다. 자, 차고 높이에 따라 전조등 높이를 제어한다.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역할과 비슷하고요. 어느 정도 빛이 확산하여 주위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좋은 얘기잖아요. 자, 승차 인원이나 적재 하중에 따라 전조등이 조사 방향을 어떻게 좌우로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승차 인원, 차 무게가 틀어지게 되는 앞뒤 우리 스프링 위 질량 운동의 X축 기준으로 앞뒤로 움직이는 것을 피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피칭 값이 바뀜에 따라서 어떻게 위아래 상하의 조사 방향 각을 바꿔야지 좌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좌우는 뭐에 연동시키면 좋겠어요? 조향 핸들하고 연동시키면 좋겠죠. 그래서 우회전한다고 핸들을 많이 꺾었어. 그럼 우측으로 좀 많이 조사각을 꺾어주고요. 좌회전한다고 왼쪽을 꺾었어. 그럼 마찬가지 왼쪽으로 좀 조사각을 꺾어주면은 야간에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의성을 굉장히 높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틀린 거죠. 그래서. 자, 교행할 때 맞은편에서 오는 차를 눈부시게 하여 운전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괜찮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3번을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센서들의 신호를 근거로 해서 엔진 상태를 적당한 공회전 속도 제어 장치죠. 유지시키기 위한 장치를 아이들 스피드 컨트롤을 제어하는 서버 시스템, 이거 모터 쓰는 DC 모터죠. DC 모터를 쓸 때는 모터의 회전수가 얼마만큼 돌아서 위치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럴 때는 뭐 모터 포지션 센서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텝 모터 방식은 게이트죠. 스위치, 어떤 스위치를 닫고 열느냐에 따라서 모터 작동되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닫고 열리는 위치가.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굳이 MPS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전부 다 뭐 하는 건데 공회전, 공전시 들어가는 공기량,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액추에이터들이다라고 보시면 된댔습니다. 그렇죠?